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충북 근대사 6부입니다. 충북은 한중일 중 최초로 양모운동이라는 근대화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중국, 엄밀히 말해서는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인 양모운동은 군사와 기술 방면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군사와 기술 방면이긴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근대화 세계 질서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제 외교 방면에서도 근대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양모운동이 한창인 동안 이런 외교적 입장 차이로 인해 양모파 관료의 핵심 두 기둥이었던 이홍장과 좌종당 사이에 향후 양모운동의 방향성을 두고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좌종당은 육방강화론이라고 근대화된 군사력을 육군에 강화하자는, 반면 이홍장은 해방강화론이라고 해군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당장의 빛을 발한 건 좌종당의 육방강화론이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였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이미 근대시대로 접어들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3대 황제 순치제 때 나선 정벌이 있었고 4대 황제 강희제 때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헤이룽장성과 러시아의 국경 분쟁을 마무리 지었고 5대 황제 옹정제 때 캬흐트 조약을 통해 오늘날 몽골과 러시아 국경 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날 몽골, 중국, 러시아 국경선과 거의 흡사한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부르는 러시아 영토의 연해주 지역은 원래 청나라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러시아가 네르친스크 캬흐타 체제를 무시한 채 중앙아시아와 극동아시아에 더 진출하려는 야욕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제1차 아편전쟁 직후 1844년부터 1847년까지 카자흐스탄 안에 있는 과거 준가르가 거주하던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는데 이곳은 청나라 내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이리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신강 위구르의 카슈가르까지 진출했죠. 1854년에는 이리강 이남 지역을 침입하고 지금의 카자흐스탄 남단에 위치한 알마티까지 진출했습니다. 1865년 타슈케트 점령을 시작으로 1868년 사마르칸트를 점령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동부 지역과 키르기스탄 서부 지역을 넘어 타지키스탄 북서부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나 1853년 크림 전쟁이 발발하고 1854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시점에서 러시아는 청나라의 불만을 무릅쓰고 아시아 대륙 극동 지역인 캄차카반도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을 만주의 아무르강 하류에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두 차례의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을 미처 진압하지 못하던 청나라는 러시아의 이러한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1856년 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면서 영국 및 프랑스와 함께 청나라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려는 러시아는 영국과 잠시 공조관계를 형성합니다. 1857년 12월 광동을 점령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와의 공동협상에 착수하지만 청나라는 이들의 협상 요구에 소극적이었죠. 청나라는 공동협상을 요구한 4개국의 이익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간파하고 서구 열강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목적으로 러시아와의 국경조약 개정 협상에만 응합니다. 이렇게 1858년 네르친스크 캬흐타 조약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새롭게 아이훈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이훈 조약에 따라 아르군강과 아무르강이 청나라와 러시아의 국경으로 승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가 배타적으로 아무르강, 우수리강, 송화강을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나라가 제2차 아편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는 1860년 러시아는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대가로 불평등 조약이었던 러청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이후 청나라는 양모운동이라는 근대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양모운동도 어느덧 10년차 접어드는 1871년 청나라 내 이슬람교도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청나라는 18세기 권륭제가 최후의 유목국가라고 알려진 준가르를 원정하고 오늘날 위구르 지역에 신강 위구르를 개척했지만 이곳에 성을 설치하지는 않았고 현지의 무슬림과 몽골인 그리고 티베트인의 유력자들에게 통치를 맡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지역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점차 러시아가 내려오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하자 청나라의 통치가 느슨해진 틈을 타 중앙아시아는 국제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1862년 산시성에서 회교도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회교도는 한족은 한족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한족제를 가리킵니다. 이 반란은 신강 위구르의 투르크계 무슬림으로도 확대되었고 투르크의 야쿱 백이 반란을 지휘하며 카슈가르 지방으로 공격해 들어와 이리를 제외한 신강 전 지역을 대부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이슬람의 반란을 돕습니다. 러시아는 그 틈을 이용해 청나라의 영토였던 이리를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1877년 야쿱백이 사망하면서 좌종당이 이슬람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청나라는 신강 위구르로 넘어오려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884년 신강성을 설치해 투르크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야쿠벡의 반란 등으로 좌종당의 육방 강화론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여전히 러시아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정권 대신 숭우는 신강 위구르의 70%가량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리바디아 조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이후에서야 러시아의 내부 사정이 결코 좋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한 청나라 정부는 조약의 비준을 거부한 뒤 신강 위구르 지역으로 재차 출전할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로 더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던 러시아는 1881년 이리 지역의 대부분을 다시 청나라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1871년 러시아의 무력 이리 점령에서부터 1881년 이리 지역을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기까지를 이리 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리도 중국 서북부 가장 끝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는 러시아를 위협적으로 인식한 뒤 러시아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 유명한 황춘시연의 조선 책략도 조선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룬 내용이죠. 이슬람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면서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했던 좌종당을 피두로 청나라는 러시아의 진출과 팽창을 막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말은 곧 육군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바다에서 오는 위협도 상당했는데요. 청나라는 이제 메이지 유신에 들어선 일본과 1871년 아시아 최초 근대적 관계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871년 9월 13일 청나라에서는 이홍정이, 일본에서는 다데무네다니가 이 정권대사로 천진에서 조약 합의에 이른 이 조약을 청일수호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쌍방 모두 최애국대우는 인정하지 않고 서로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여 양국민의 분쟁시에는 양국 관례의 협의 아래 재판을 하며 관세도 상호협정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한 대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사이가 좋았지만 그해 바로 청나라와 일본사이가 틀어집니다. 1871년 말 대만에 표류됐던 류큐인 54명이 대만 원주민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대만은 청나라 령이었죠. 오늘날의 오키나와에 해당하는 류큐는 본디 청나라와 일본 양국에게 모두 조공하는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핑계로 청나라에게 자국민 살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청나라는 대만이 청나라 령이긴 하지만 청나라의 직접 통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며 보상 여부를 거부했습니다. 애시당초 일본이 청나라에게 배상을 요구할 때 청나라가 거절할 걸 예상했습니다. 배상금 요구는 뭐 어디까지나 의례적인 행위였고 일본의 목표는 청나라가 배상을 거부하면 이를 빌미로 대만 침공에 명분을 활용할 속셈이었습니다. 1874년 대만 침공 방침이 결정되었고 1874년 5월 3,000명의 일본 원정군이 보복을 명분삼아 대만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청나라 모두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청나라와 이해관계를 염려한 서구 열강의 비판을 받았고 대만섬의 열대성 질병으로 원정군 중 500여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역시 양무운동이 한창이었고 북방에 러시아나 투르크 반란 진압하느라 뭐 일본과 전쟁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청나라 주재 영국 공사의 중재로 청나라가 일본에 배상금 50만 냥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할 때부터 아시아 주변의 국가들과 근대적 관계의 재수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871년 청나라와 맺은 청일수호 조기도 그랬고요. 하지만 역시 일본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과 근대적 관계를 맺기 전에는 청나라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어서 뭐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조공국이었잖아요. 다만 청나라도 이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일어났을 때에도 서양 측이 청나라와 조선 사이를 물어봤을 때 이홍장은 비록 조선은 청나라의 조공국이긴 하지만 완전히 별도의 국가이기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확신해 주어서 프랑스나 미국이나 맘 편하게 조선을 침공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홍정이 조선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홍정도 중화사상의 재건을 원했던 만큼 조선을 청나라 주도로 근대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맘때쯤 일본에서 조선을 개항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홍정은 어차피 조선을 개화시킬 거 일본의 조선 강제 개항에 동의합니다. 이홍정의 입장도 받은 일본은 자신있게 1875년 운요호 사건을 그리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거죠. 그런데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이홍정이 불만을 품습니다. 조약 체결 전까지만 해도 고종한테 체결하라고 했던 이홍정이 왜 불만을 품었을까요? 바로 강화도 조약의 제1항 때문인데요. 강화도 조약의 첫 조약문이 조선은 자주국이다였습니다. 이는 조선이 청나라의 조공국이 아니며 일본이 조선에게 어떻게 해도 청나라가 조선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박아놓은 거였죠. 이때부터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파악한 이홍장은 어떻게든 일본보다 청나라의 영향력을 조선에 더 퍼뜨리려고 합니다. 자, 비로소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점화되는데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